좋다. 야, 여러분들, 우리 님께서, 예. 제가 굴리는 거 아닙니다, 형님. 우리 회원님께서 굴리는 겁니다. 저번에 딱 요 시간에, 딱 요 상태에서 딱 제가 이제 굴렸는데, 그 테스트 한 거 가지고 욕을 한 달째 먹었어요, 한 달째. 자, 제가 굴리는 거 아닙니다. 야, 형님, 한번 굴려주세요. 자, 약하게 굴린 겁니다, 약하게. 지금. 3단계에서 제일 약하게 굴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자, 자, 바로.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단계에서 여기서, 이거를, 이쪽이죠. 이거를, 딱, 예, 이제 강하게 하시면, 바로, 터프하게. 그렇죠. 오, 치고 나가는 게, 소리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소리 들어보시면. 브레이크. 그렇죠. 브레이크 한번 쳐주시고요. 그렇죠. 브레이크 하다가 땡기다가 한번 브레이크 딱 쳐보세요, 한번요. 브레이크. 제가 이걸 왜 하냐면요. 브레이크가 지금 1m가 안 돼서 브레이크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세팅이에요. 이게 만약에 밀리거나 아니면 쭉 가서 하면 솔직히 좀 위험해요. 근데 서밋 같은 경우는 차가 무겁고 큰 차이기 때문에 밀릴 수 있지만, 이런 차 같은 경우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바로 꽂혀야 되거든요. 한번 갔다가 멈추면서 딱 브레이크 잡고 멈출게요. 자. 어우,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 자, 클라톤입니다. 클라톤. 여러분들 RC랩을 세팅하신다면 이렇게 멋진 세팅 안 하시고요. LED도 따로 얘기하시면 LED까지 해드립니다. 보시면 뒤쪽이 기가 막혀요. 윙이. 이게 지금 밝아서 그런데 밝잖아요. 이렇게. 어두운 데서 하시면 완전히 끝내주죠. 그죠? 레이저 빔이 나가는 것 같이 멋집니다. 자, 안에 내용도 동영상 찍었으니까요.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옵션을 이제 부츠하고, 자, 이게 무쇠팔, 무쇠다리 옵션을 장착하겠습니다. 기본은 샷시는 이뻐요. 자, 이렇게. 자. 튜닝했습니다. 오케이. 짜잔. 8입니다. 8. 오케이. 자.